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주말에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를 잠시 방문해서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아직 뉴욕 날씨는 대단히 춥습니다. 3월이지만 굉장히 겨울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, 그래도 길가에 보니까 봄꽃들이 대부분 이제 만개하기 직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. 봄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은 절기도 찾아오고 계절도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. 오를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고,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힘을 내야 될 때가 있고, 세상 만사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. 얼마 전에 저는 19세기, 그러니까 1880년, 9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남긴 어떤 한국의 흔적들을 그런 탐구하는 책을 한 권 탈고를 했습니다. 그 책을 보면은 초기 선교사들이 한 3,000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했는데, 그 가운데 한 70% 정도가 미국인이었습니다. 그 당시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나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, 이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들은 죽었습니다. 그리고 그 죽은 분들 가운데서 일부는 양화진에 묻혀있는 분들도 꽤 많죠. 이제 그 선교사들 가운데서 좀 알려지신 분들의 삶의 자취나 이런 부분들을 길게 다룰 수는 없었고, 한 30여 명 정도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면서, 마지막에는 대부분 사람들 다 죽죠. 그러면은 무덤을 추적해보게 됩니다. 무덤에는 대부분 한국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1910년부터 1970년 이렇게 되면은, 되게 무덤 관경을 보면은 좀 많이 사는 사람 한 20년 정도 더 살고, 또 일찍 가는 사람들은 20년 정도 일찍 떠나고, 그 삶이란 것이 다 10년, 20년, 30년 그런 시차를 두고 대부분 떠나게 되는 것이죠. 그런 선교사들의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, 뭐 어차피 대부분 다 떠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좀 더 좋은 일도 하고, 웬만하면 그 누가 되지 않는, 그 사회 비난이나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센트럴파크에서 아주 한겨울은 아니지만 겨울 날씨 속에서도 파릇파릇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봄꽃을 보면서, 세월은 어차피 다 흐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다 언젠가는 떠났는데, 뭐 건강을 챙기고 노력하더라도 10년, 20년, 30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새기면서, 삶이란 것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, 최소한 그리고 가능한 본인이 할 수 있으면은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또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이 참 멋진 삶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아무튼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